지금 나 웃어서 삶을 지니 솟아나는 모양
교회를 다니는 분들한테도 예수를 믿습니까? 하면 말은 예수를 믿습니다 하는데 마음으로는 믿지 않는 분이 있습니다. 확신이 없기 때문에 의심을 하게 됩니다. 이 땅에는 수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그들은 다 구원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십시오 하면 보여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는데 믿습니다 하고 아멘은 하는데 확신이 오질 않아요. 무조건 알지 못하고 믿는 것은 맹신입니다. 지금도 기독교를 비판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나무라기 전에 우리는 과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정말 창조주,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신지를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확신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무조건 믿으라면 믿겠습니다 하는데 믿음이 전혀 생기질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생활 수십 년을 신앙생활을 하고 헌신은 참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전혀 믿음은 자라지 않고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해도 확신이 없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죽게 무엇이든지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직 믿음으로 구하라 했는데 믿음이 도대체 생기질 않습니다. 확신이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뿐 아니고 또이 방송을 통해서 아니면 어떤 형태든 오늘 말씀을 전하는 이 말씀을 접하는 모든 분들은 정말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천지 우주 마법의 창조주이신 것을 오늘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오늘 시간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께 논리적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제가 준비를 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기도 가운데 주신 말씀을 정리를 해서 오늘 여러분께 저는 성경에 있는 것으로 신구약 전체를 한마디로 요약하는 전 성경에 이것이다 하는 것을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그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할 것입니다. 우리는 한치 앞도 알지 못합니다. 당장 내초 안에 일어날 일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신이 살아 있다면, 정말 그 신이 계신다면 수천 년 후에 일어날 일을 예언하시고 날짜까지 정확하게 그 시간까지 적중하게 이루어진다면 분명 그분은 살아있는 신입니다. 기록을 한 사람들이 전혀 다른데 오늘 소개되는 내용은 약 1500년의 간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1500년 전에 어떤 사람이 기록한 그 예언이 1500년 후에 날짜나 틀리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지는 성취 사건을 소개하겠습니다. 그분은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말씀을 접근하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반드시 구약을 오늘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먼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약 성경은 어떻게 보아야 합니까? 신약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구약 성경을 볼 때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그 당시 계실 때는 구약 성경밖에 없었습니다. 신약 성경은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그 이후에 사도행전부터 시작되는 모든 신약 성경 27권은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시고 난 후에 제자들에 의해서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제자들 마태 그 이름을 제목으로 사용하고 있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전부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분들은 예수님의 행적을 낱낱이 목격을 했던 장본인들입니다. 그런데 사복음서에 동일한 사건들이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그들은 증인이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이 증인이 아닙니다. 한 사람이 목격자가 아닙니다. 네 사람이 동일하게 똑같은 사건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이 시대에 살아있는 증인 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예수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창세기부터 시작하여 계시록까지
성경 말씀은 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46절을 말씀하시기를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다섯 권의 책을 기록한 사람이 모세라는 사람인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약 1500년 전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다섯 권의 책을 기록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모세 시대로부터 약 1500년 후에 오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모세는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모세가 예수님이 땅에 오실 것을 1500년 전에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한 군데 사실을 더 소개합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다음 같은 말씀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자기에 관한 것, 모세 오경부터 모든 선지자의 글 말라기까지 구약 성경 전체는 모든 성경에 쓴 것은 자기에 관한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말씀을 접근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애굽이라는 곳에서. 그런데 이곳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한 그들은 완전히 노예 체질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민족의 주권은 없습니다. 밤낮없이 노예로 묶여있는 그들은 혹사를 당했습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한 사건을 말씀합니다.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 문행방에 바르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 오늘 성경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출애굽기 1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양이 죽는 이 날을 기점으로 해서 하시는 말씀은 이 달을 달의 시작,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양이 죽은 이 날을 시작으로 해서 해를 바꿔버립니다. 연도를 바꿔버립니다. 시간을 바꿔버립니다. 전부 다 바꿉니다. 다시 역사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양이 죽은 이날을 날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1월 14일 날 해질 때에 양을 잡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동시에 말씀하시기를 출애굽기 12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피를 좌우 문설주와 문인방에 바르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양이 피를 어느 집이든 그 집 문설주와 문인방에 발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날을 어떤 날이라고 말씀하냐면 출애굽기 12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날을 여호와의 유월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월절이란 말은 패스오버 그렇게 의미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용어 성경이 이렇게 강조하고 이 내용은 재앙이 지나가고 환란이 넘어가고 사막이 지나갔습니다. 어디에? 피가 발라진 그 집에만 있으면. 그래서 성경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심판이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12장 22절에 유월절 양의 피가 발라진 이 집에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이 말씀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오늘 유월절 양이 죽고 이 피가 발라진 이 집에는 열 가지 축복이 있습니다. 첫째, 그들은 구원을 받습니다. 죽을 인생이 살아나버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명령대로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 무리막에 발랐더니 출애굽기 12장 13절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가 피를 볼 때에 어느 집이든 이 피만 발라져 있으면 하나님 그것을 확인하시고 재앙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죽음이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 집안에만 있으면 유월절 양의 피가 발라진 이 집안에만 있으면 구원이 있습니다. 두 번째가 가정이 회복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노예로 있는 이들은 가족들이 자유가 없습니다. 사방으로 흩어져서 그들은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유월절 양의 피가 발라진 이 집에만 있으면 가족이 같이 모이게 되고 그들은 가정이 회복됩니다. 세 번째가 그들은 애굽에 있던 사람들이 유월절 양의 피가 발라진 이 집에 있는 사람만 어디로 가냐면 가나안 땅 데려가십니다. 네 번째는 물질이 회복됩니다. 노예 생활 430년에
단 한 푼의 돈도 만져본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노인은 돈이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유월절 양의 피가 발라진 이 집안에만 있으면 그 집안인 사람들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냐면 출애굽기 12장 35절에서 3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애굽 사람들한테 가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애굽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잠시 전까지만 해도 주인으로 섬겼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가서 은금을 폐물을 달라고 말합니다. 그때에 이 사람들이 가서 은금 폐물을 내놓으라 했더니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은금 폐물을 다 내줍니다. 물질이 회복됩니다. 다섯 번째는 민족이 회복됩니다. 민족의 주권을 잃어버렸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주권을 도로 찾게 하십니다. 여섯 번째는 유월절 양의 피가 발라진 이 집안에만 있으면 심판이 오지 않습니다. 일곱 번째는 이 집안에만 있으면 하나님 바르라고 하는 이 피를 발라놓았더니 이 피를 바른 이 집안에 있으면 저주가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확실하게 지키십니다. 여덟 번째는 육신의 자유가 주어집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요? 요한 3서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영혼의 축복, 육신의 자유. 아홉 번째가 영혼의 자유가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들은 영혼이 묶여있는 사람들입니다. 왜 그러냐면 노예로 있을 때는 애굽의 수많은 잡신들을 섬겼습니다. 그들은 강요를 당했습니다. 그들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하나님만 예배해드릴 사람들이. 노예로 있는 그들은 이 신앙의 자유가 없습니다. 영혼에 묶여버린 사람들. 그런데 유월절 양의 피를 발른 이 집안에만 있으면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고 하나님만 영광 돌리는, 그래서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진리가 누구이신가요? 우선 열 번째는 어떤 축복이 있습니까? 유월절 양의 피가 발라진 이 집안에만 있으면 택함 받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복음적으로 과연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이로부터 약 1500년이 흘렀습니다. 약 1500년이 흐른 후에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유월절 양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언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열 가지를 그대로 이뤄내십니다. 한 가지도 틀리지 않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피가 있는 그 사람에게는 구원이 있습니다. 두 번째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 되면 가정이 회복됩니다. 세 번째가 그들은 애굽에 있던 노예들은 가나안 땅 갔지만 우리는 어디로 갑니까? 저 천국으로 갑니다. 하나님 그들을 인도하세요. 네 번째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재물의 축복이 회복됩니다. 원래가 이 땅의 것은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후에 다섯 가지를 약속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했습니다. 어디를? 이 천한 만물 하나님이 지으셔놓고 다 주셨습니다. 이것이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를 다니는 사람은 어떤 축복을 받습니까? 신명기 8장 18절에 내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을 주시리라. 이 물권 회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하나가 되면 민족이 회복됩니다. 저 유럽에 과거의 기독교 문화의 꽃을 피울 때는 그들은 놀라운 번영을 이루었습니다. 민족 회복됩니다. 바이킹이라고 부르던, 해적의 나라로 부르던 영국이 영국 신사라는 칭호를 받는 이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복음이 들어가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닌 사람은 심판이 오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아닌 사람은 저주가 오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아닌 사람은 육신의 자유함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아닌 사람은 영혼의 자유를 얻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1장 4절에 열 번째는 우리가 택함 받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택함 받았다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그러므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아닌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월절 양 출애굽기 12장 2절에 이 달을 달의 시작,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 그게 언제 그렇습니까? 유월절 양이 죽는 날을 시작으로 달을 바꿔버리세요. 해를 바꿔버리세요. 시간을 바꿔버립니다. 과연 예수님 오셔서 유월절 양 되시는 예수님이 오셔서 그렇다면 역사가 바꿔졌습니까? 인류 역사는 두 역사로 나눠집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의 역사는 BC 역사, 비포크라테 역사. 예수님 오시고 난 후에는 AD 역사가 있습니다. 에나토미네. 이 역사를 가리켜 주전 역사, 주후 역사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역사를 새로 시작하십니다. 그 시작하신 역사가 언제 시작하십니까? 바로 2018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오시고 난 후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난 후에 이 역사는 새로 지어집니다. 그것이 이원이 이루어졌습니다. 가장 중요한 충격적인 사건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그렇다면 유월절 날 예수님 땅에 오시기 전에 약 1500년 전에 이 유월절 날 양이 죽은 이 날에 과연 유월절 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정확합니다. 유월절 날 예수님이 죽으셔야 모세 시대 때에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는 그들이 출애굽될 때에 유월절 날 양이 죽음으로 그들은 출애굽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유월절 날 반드시 그날 죽으셔야 돼요.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지금도 유월절 날은 최대 명절입니다. 축제입니다. 외국에 나가 있는 유대인들까지 본국으로 다 들어와서 축제를 즐깁니다. 왜 그러냐면 그들은 노예에서 해방된 날이기 때문에 이 유월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막연한 게 성경속의 유월절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성경 말씀은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충격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4절에 예수님이 붙들려셨어요. 십자가에 이제 못 박히시기 위해서 붙들려셨는데 성경이 이렇게 강조합니다. 요한복음 19장 14절에 말씀하시기를 이날은 유월절 예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바로 유월절 그 전날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붙잡히셔서 이제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6절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을 십자가를 지워버립니다. 못 박게 넘겨주니라.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강조하기를 요한복음 19장 18절 말씀 보게 되면 바로 예수님을 못 박아버립니다. 성경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난 뒤 운명하시고 무덤에 안치되셨는데 유월절입니다. 전율이 오지 않습니까? 무엇을 말하냐면 다른 것은 다 제쳐두고 어떻게 해서 모세시대 1500년 전에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라면 정확하게 약 1500년 후에 예수님이 유월절 날 죽으셨다는 사실은 우연일까요? 이 사실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말씀을 소개합니다. 마태복음 26장 4절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성경 강조합니다. 논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26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명절에는 하지 말자. 명절이 어딘가요? 유월절입니다. 원래 유월절은 최대 명절이기 때문에 사람 죽이지 않습니다. 사형 집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전통을 그들은 그대로 지키려고 했는데 사람들은 유월절 날 사람 죽이지 말고 예수 유월절에는 명절에는 죽이지 말자 했는데 하나님은 인간이 아무리 그것을 하지 않으려고 해도 하나님이 하시겠다면 유월절 날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셨어요. 막아내지 못합니다. 하나님 뜻은 아무도 거역 못합니다. 그분이 하시겠다고 뜻을 정하시면 반드시 유월절 날 예수님이 죽으셔야 합니다. 오늘 사람 성도들은 여기서 우린 짚고 넘어갑니다. 아직도 기독교를 비판하십니까? 모르시니까 비판하시겠죠. 알고 비판하시기 바랍니다. 비판하려면 정확하게 그 내용을 연구를 하셔서 과연 돌덩어리 만들어 놓고 그 앞에다가 조각해 놓고 비는 그런 종교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기독교는 우리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성경 강좌입니다. 너희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너희가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들으신다 있으면. 성경 말씀을 유월절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유월절을 맞이하시면서 만찬을 하셨습니다. 성경 말씀을 소개합니다. 누가복음 22장 15절에 우리 주님의 심장, 우리 주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아십니까? 어떤 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싫었는데 억지로 지셨다. 아닙니다.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누가복음 22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하시는 말씀이 내가 고난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을 먹기 위해서 내가 원하고 원하였노라. 그렇게 소원하셨어요. 무슨 말입니까? 십자가를 지시는 것을 그렇게 사모했습니다. 내가 원하고 원했다는 것입니다. 유월절 먹는다는 것은 바로 십자가를 지시겠다는 것인데 그렇게 십자가를 지시려고 당신이 죽으시려고 그렇게 사모하고 계셨습니다. 내가 원하고 원하였노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왜 죽으십니까? 죄인을 사망 가운데서 건져내려고. 건져내려고 주님이 대신 죽으시는 그 마음이 심장에 그 마음이 불일 듯이 일어납니다. 내가 죽어야 내가 십자가에 빨리 못을 박혀야 저 죄인 된 저들을 지옥 가는 인생을 한 영혼에 더 건져낼 텐데 이것이 주님의 이 땅에 주신 소원이었습니다. 내가 원하고 원하였노라. 그러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22장 16절에 말씀하시기를 유월절을 내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더 이상은 죄 때문에 죽을 희생제물이 필요 없이 나는 다시는 십자가를 내가 지지 않아도 주님의 한 번 십자가 지심으로 모든 인류의 죄는 다 속죄가 됩니다. 누구든지 예수 안에만 있으면.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하시는 말씀이 누가복음 22장 18절에 말씀하시기를 포도나무에서 나는 것을 내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포도주는 예수 피를 말합니다. 다시는 내가 십자가에서 피 흘릴 일이 없을 거야. 이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완전히 그분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집니다. 다시는 희생제물이 구약과 같이 구약시대 수많은 제물들이 죽었어요. 왜 죽었습니까? 백성들이 죄 때문에 죽어가는데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지질 않아요. 완전한 속죄가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날마다 짐승들이 피를 흘리고 죽어도 해결이 되지 않을 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마지막으로 십자가 지시면서 더 이상은 어떤 누구도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대신 희생제물이 예수님 십자가 사건 이후에는 죽는 일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 말씀하시기를 예수의 피는 따라서요 영원히 속죄가 됩니다. 예수의 피로 다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성경이 강조합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버립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자의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믿습니까? 어떻게 성경은 기독교가 신화적인 종교라고 그렇게 비판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오늘 이 사실 앞에서 1500년 전에 일어났던 예언적인 이 사건을 통해서 1500년에 그대로 날짜까지 틀리지 않고 이루시는 구원의 사역을 기독교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여기 어떤 우리에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답변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빌립보서 2장 6절에 근본 하나님 본체 되세요. 그분이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왜 오셨어요? 사람 육신이 옷을 입고 오신 목적은 우리를 살리려고. 그래서 그분은 십자가를 그렇게 지실 것을 원하고 원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우연히 예수 믿은 것 같습니까? 성경이 이렇게 강조합니다. 내가 너를 부르지 않으면 내 앞에 올 자 없다. 주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온 거예요. 내가 내 의지대로 온 것 아닙니다. 주님이 부르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대단히 중요한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잔을 받으시고 성경 강좌입니다. 감사기도 하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시는 분이 무슨 감사기도 하십니까? 잔을 포도주 잔을 드시면서 감사기도 하시면서 그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을 너희들이 가져가서 너희끼리 나누라 그랬어요. 예수 피를 나누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성탄은 다가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린 성탄을 환호합니다. 그런데 십자가는 거부해요. 오신 것은 환영하는데 십자가 지는 것을 거부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포도주를 주시면서 감사하기도 하셨을까요? 영혼 살리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세요. 그분의 죽으시는 것 고통스럽지만 내가 죽음으로 수많은 영혼들이 살아날 것을 생각하시고 감사하기도 하시면서 이것을 나눠주면서 너희끼리 나누라 말씀합니다. 그 포도주를 든 사람들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 피를 손에 쥐었을 때 받았을 때 어떤 생각이 들까요?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렇다면 우리는 어떡합니까? 이 복음을 나눠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는 곳마다 예수를 전해야 됩니다. 십자가를 전해야 됩니다. 예수 피의 축복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기를 우리는 간절히 사모해야 합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가복음 22장 19절에 말씀하시기를 떡을 받으시면서 또 감사하게도 또 하세요. 그러면 사실 말씀이 여기서 대단히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떡을 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이 떡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누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오늘 지금 우리를 위하여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이것을 행하여 기념하라. 기념하란 말은 기억만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앞에 무슨 말이 있습니까? 행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은 원래 성찬떡은요 칼로 자르질 않았어요. 손으로 떼었습니다. 이 떡은 예수님 몸을 의미해요. 내가 그 떡을 뗄 때에 주님 살점 떨어지는 겁니다. 왜 죽으셨어요? 나 같은 죄인 때문에 그분은 채찍에 칼기가 되고 살이 다 찢어져 버렸습니다. 내가 맞아야 될 그 채찍을 주님 대신 맞으셨어요. 오늘 무슨 말입니까?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러나 예수부터 피로 나는 죄사함 받은 나는 가는 곳마다 이것을 기념하는 것은 뭘 말합니까? 네가 그렇게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정인되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행동하면서 전도하라는 것입니다. 영혼들 살려내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 살렸으니 너는 이제 내 정인 되어서 내 일 대신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떠나시면서 하신 말씀이 마지막 감람산에서 떠나실 때 하시는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우린 성령을 받으면 권능 받는 것만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것을 기억하지 않아요. 왜 권능 주셨느냐? 왜 성령을 주셨느냐?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정인 되어라. 예수님 정인 되십시오. 법정 용어입니다. 정인이란 말은 이 정인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목격자요. 나는 확실하게 이 사실에 대해서 나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정인의 자리입니다. 우리는 전도할 때 확신을 가지고 전도하셔야 돼요. 구원의 확신이 내게 없는데 어떻게 전도가 됩니까? 구원의 확신 있는 사람은 목숨 걸고 정인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내용을 가지고 믿음의 확신을 가지세요. 반드시 확신이 오는 사람은 오늘 이 밤에 기도할 때 어떤 기도든 하나님 응답하실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빌립보서 1장 20절에 제가 늘 고백하는 내용 가운데 하나가 빌립보서 1장 20절에 이렇게 성경 말씀합니다.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만 종이케 되기를 원합니다. 제 신앙 고백입니다. 저는 하나님 아무렇게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나를 통해서 우리 주 예수만 존귀하게 된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이 은혜 돈으로 어떻게 갚을 수도 없어요. 세상 어떤 것으로도 할 수 없어요. 갚을 길 없습니다. 다만 우리 날마다 연약하기 때문에 또 죄짓고 죄짓습니다. 그러나 우린 그럴 때마다 주님께 더 가까이 가야 되고 주님께만 매달려야 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자유가 있습니다. 예수부터 안에만 구원이 있습니다. 오늘 사랑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내가 살든지 죽든지 주여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에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하나님은 이 시간에 우리를 진실한 자 찾으세요. 돈, 이 땅에 아무리 돈 많고 자랑해도 이 땅 떠날 때는 다 필요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 죽음을 향해 가고 있어요. 몇십 년 지나면 이 자리에 과연 얼마나 남아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길어야 100년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있는 숨쉬는 순간순간이 그 고백이 나오는 소리가 있습니다. 1분 1초라도 숨쉬는 소리가 주님께 찬양하는 소리가 되게 해주시고 내 숨소리가 1분 1초가 너무 아깝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밥 먹는 시간도 아까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향하신 그분의 귀하신 뜻은 결코 이 나라 버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는 전쟁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마치 소돔 고모라가 망할 때 의인 10명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겠다 했는데 이 땅에는 분명 의인 10명이 아니라 수많은 의인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이었을 믿습니까? 성경 말씀은 그러므로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는 예수님께 미쳐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 성경 강좌기를 갈라디아 6장 17절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이 사람 몸에 어딘가는 예수의 흔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디에 예수의 흔적이 있습니까? 당신이 진정으로 예수를 믿고 있다면 내 몸에 어딘가는 예수의 흔적이 있어야 돼요. 내 마음속에 있든지 내 손에 예수 흔적이 있어야 됩니다. 그 손이 무슨 손입니까? 피 묻은 손이에요. 못 박힌 손이에요. 그 손 왜 못 박혔습니까? 용서와 사랑의 손이었습니다. 내가 손을 먼저 내밀 수 있는 용서의 손이 있어야 됩니다. 사랑의 손이 있어야 됩니다. 내 머리에 주님이 씌워진 가시면류가 있습니까? 내 머릿속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이 오늘 사람 손으로 머리에 계시기 바랍니다. 마음에도 있어야 됩니다. 내 발로 걸어다녔던 세상길 좋아서 쫓아다녔던 그 발이 이제는 주님이 대신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버렸습니다. 나는 이제 그 길 가면 안 됩니다.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주님을 향하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오늘 성경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22절 말씀 보게 되면 말씀의 결론이 되겠습니다. 유월절 양의 피가 발라진 이 집에 있는 사람 보고 하시는 말씀이 집 밖에 나가지 말라. 이 말이 무슨 말인가요? 집 밖에 나가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집 밖에는 어떤 일이 있습니까? 사망이, 죽음이, 재앙이, 심판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유월절 양의 피가 발라진 이 집에만 있어라 하는 이 말씀은 바로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유월절 양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빌립보서 2장 6절에 근본 하나님 본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행전 20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곳이 어디냐? 교회예요. 교회는 유월절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피값으로 세워진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그 교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 교회 안에 있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부터 핏값으로 세워진 교회에 있으면 마치 유월절 어린 양이 죽고 그 피가 발라진 그 집에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재앙이 오지 않아요. 구원이 있어요. 심판이 오지 않아요. 저주가 오지 않아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은 우리 민족이 유월절 양의 피로 발라진 이 교회마다, 유월절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피값을 세운 교회마다 가득가득하게 넘쳐서 부흥의 역사가 불릴 듯이 일어나서 이 민족이 가장 축복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민족이 되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범사위에 어느 곳에 가시든지 예수만 증거하고 예수만 자랑하는 오늘 시간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